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이 국내 시장에 입성합니다. 기술 특례 상장으로 시장에 입성하는 루닛은 공모가를 3만 원으로 확정 짓고 21일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인데요. 오늘과 내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는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료 인공지능 업체인 루닛의 공모가가 어제 확정이 됐는데 희망가 좀 밴드 아래에서 확정이 되면서 증시가 진짜 부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에 결정된 건가요? 네, 공모가가 3만 원에 3만, 이제 결정이 네. 됐는데 뭐 3만 원이 비싼지 싼지는 잘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네. 없잖아요. 그런데 당초 회사가 제시했던 그 공모가 희망 밴드가 네. 4만 4천 원에서 4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네. 이 공모가 하단으로 결정이 돼도 사실 아쉬운데 그쵸. 그것보다 훨씬 더 아래, 그러니까 공모가 하단보다 31.8%나 지금 밑돈 수준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국내외 기관 162곳이 참여를 했는데 이 참여 기관 중에 79%에 해당되는 128곳이 희망 범위 하단에 못 미치는 가격을 써서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만 원에 확정이 됐고 사실 뭐 예견된 상황이죠. 시장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었지만 예상보다 더 이게 좀 내려간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네. 사실 루닛이 제일 처음에 이제 상장 청구를 했을 때가 작년 11월이었어요. 작년 11월은 사실 불타올랐어요. 예, 네. 좋았죠. 그래서 네. 4만 4천 원 당당하게 4만 9천 원 제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 눈높이가 좀 달라져 있어서 뭐 밑돌 수밖에 없었다.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만약에 네. IPO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외부에 또 이제 뭐 기관들에게 자금 수혈할 때도 그때도 이미 밸류에이션 낮아진 상태로 요즘에는 그 자금 수혈을 네. 많이 하기 때문에 네. IPO 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금 기업 가치 디밸류에이션은 예상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일반 청약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기관 수요 예측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고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상장을 했는데 저밸류라고 해서 좀 매력적이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참 많다 보니까 투자 입장에서는 청약을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서 네.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얀 종목 너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사실 뭐 기관 청약이 굉장히 흥행을 하면은 네. 아, 정말 좋은 기업인가 보다. 그래서 뭐 내용 그렇죠. 볼 거 없이 나도 들어간다. 그래서 네. 첫날에 팔겠다. 뭐 네. 이런 게 이제 2020년이나 2021년까지는 이제 통용이 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결국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따져보고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루닛이 이제 AI 기반 이제 의료 영상 진단 치료 플랫폼 업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뭐 비즈니스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병을 진단하느냐가 또 중요한데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암에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바이오 기업들이 항암제 만든다고 한다 이런 네.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만큼 암 시장이 굉장히 사실 시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암을 이 AI로 이제 조기 진단을 해서 이제 진료를 돕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상품이 루닛 인사이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암 치료를 위해서 이제 AI 바이오마커 플랫폼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루닛 스코프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뷰노나 뭐 이런 AI 진단 기업들이 지금 상장이 돼 있는데 루닛보다 지금 밸류에이션 낮아요. 그런데 루닛이 더 높게 평가를 받은 이유는 이 루닛 스코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마커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비해서 조금 높이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기술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네.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사실 기술성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그쵸. 우리가 여기서 뭐 떨어졌다 뭐 이런 기업, 이런 소식을 많이 듣는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 기관 두 곳으로부터 모두 AA를 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국내 헬스케어 기업으로는 최초라고 하니까 기술력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매출도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다만 지금 뭐 영업 실적은 난 상황이 네. 아니고 적자 기업이어서요. 한 회사 측 목표는 2024년에는 턴 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매출은 늘지만 영업 적자 기업이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술력은 탄탄하니까 뭐 기술 상장 특례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관 투자자 청약에는 뭐 흥행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지금 희망 공모가보다 더 하단 30%가 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또 보로노이도 있었잖아요. 공모가 네. 밴드 하단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그게 또 부각을 받으면서 며칠 전에는 21% 급등하기도 했었거든요.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요. 네. 이러한 매력도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많습니다. 사실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기관 투자자가 들어갔던 그런 가치보다 네. 공모가가 더 낮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 이거 정말 저렴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공모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네. 지금 공모가 이상으로 거래가 네. 되고 있습니다. 보르노이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루닛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루닛이 3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럼 기업 가치가 3,10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프리 IPO 투자 받을 때 기관들이 들어갔던 밸류에이션이 4,500억 원 밸류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제 분위기를 좀 제가 체크해 보니까 기관들은 뭐 문제 없다. 어차피 우리는 뭐 롱먼이다. 아, 네. 오랫동안 들고 갈 거기 때문에 당장 뭐 공모가가 내려갔어도 문제 없다라는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사실 뭐 공모가 이상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다만 이제 첫날 오를지 내릴지 지금 그거 워낙 지금 매크로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어차피 기관들이 손해 보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입성한 뒤에 좀 그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청약일은 언제입니까? 네, 지금 청약일이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로 네. 이틀 동안 이뤄지고요. 네. 이제 상장은 21일에 되어 있습니다. 주간사는 이제 네. NH증권이니까 NH증권 계좌 있으신 분들은 청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NH증권으로 연결해서 청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크로적인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뭐 기업에 대한 분석을 확실히 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유해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